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유니텍이 인천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죠. 무슨 공장인가요? 그래픽카드 공장. 그래픽카드 공장? 네. 오. 그게 ATI 그래픽카드. AMD 전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조에 뛰어듭니다. 네. 예. 네. 근데 이거 공장이 몇 년 안 돌아갔어요. 아, 2년, 3년밖에 안 돌아갔어요. 안녕하세요. KBNC 최재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세진 컴퓨터 랜드 얘기도 하고, 네. 그 옛날 CF, PC CF도 많이 봤잖아요. 네. 1세대 PC 업체들. 그 PC 업체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업체도 있고, 아닌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체들은 지금 어떻게 됐고, 또 사라진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기획이 올라와가지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 CF 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CF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위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광고비 날리는. 네. 그러니까 80년대부터 흥했던 1세대 업체들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편에서는 대기업 이야기 위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위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편에 일부 중소기업 얘기를 하면서 현주 컴퓨터, LX 컴퓨터, 뉴텍 컴퓨터 이런 몇 가지들은 다음 편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네, 넘어갔거든요. 그쵸. 네, 이번 편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보통 80년대 시작했으면 1세대 업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죠. 네, 40년 가까이 되는 한국 PC 역사상 어떤 업체들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왔고 어떤 업체들은 망했고 그 망한 업체들은 왜 망했으며 살아남은 업체들은 왜 살아남았는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번에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그 업체들의 기본적인 히스토리도 알려드리고 네.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자료조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 이 자료조사를 망한 업체는 당연히 인터넷 보고 찾았고요. 근데 제가 어떤 업체가 망한 업체인지 대략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살아남아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전화 다 했어요. 아, 직접 하셨어요? 네. 임원급. 네. 아,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회장님이 그 비즈니스 어떻게 하신 거야? 라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아, 진짜 그냥 대놓고요? 네. 현장 취재를 통해서 직접 파악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분야의 주력 사업이었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업체가 현재 살아남았는지 망했는지에 따라서 여섯 가지 케이스로 분류했거든요. 그래서 여섯 가지 분류 중에서 첫 번째로는 80년대부터 유통을 메인으로 했던 업체들을 첫 번째 편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유통 업체들이 처음부터 있었나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네네.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대원 CTS. 네. 1세대 업체입니다. 저희 광고 많이 주신.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보시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제이션 시스템. 네. 1세대 업체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인텍앤 컴퍼니. 오. 인텍앤 컴퍼니도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는 1세대 업체 중에 하나예요. 와, 되게 오래됐구나.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첫 번째는 어떤 업체인가요? 대원이에요. 대원부터? 네. 네. 대원 CTS는 처음엔 대원 컴퓨터죠. 대원 컴퓨터에서 대원 CTS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오. 10년이 안 됐어요. 예. 88년에 스타트한 업체.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1세대 업체로 따지면 조금 후기긴 그쵸, 해요. 그쵸. 네. 유통하자고 해서 시작된 건가요? 어떻게 시작됐나요? HP 총판으로 하신 거예요. 스타트를 하셨어요. 아, 그럼 프린터 쪽 먼저 하신 네. 건가요? 프린터. 오. 현재 한국 HP가 처음에는 삼성과 휴렛패커드의 합작회사로 삼성 휴렛패커드를 시작을 했고 그 회사가 유통한 것이 프린터. 네. 예. 이 삼성 HP의 총판으로 스타트를 했어요. 아~ 처음부터. 네. 이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총판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일단 갖고 있어야 되는 물건을 떼와야 되잖아요. 네. 나머지 인텍앤 컴퍼니와 JCR은 처음부터 총판이 아니에요. 아, 네. 그래요? 아~ 네. 근데 이제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처음부터 좀 돈이 있으셨어요. 90년대 초반 되기 시작하면 프린터 날개도 신 듯이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HP 프린터. 네. 근데 이제 HP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캐논과 엡소는 그렇게 좋은 점유율을 갖고 있지 못하고 여담으로 당시에 엡손을 3부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엡손 썼어요. 저는 항상 그 점유율 높은 거 안 써요. 좀 마이너 제품을 많이 쓰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남들 다 HP 쓸 때 엡손 썼거든요. 근데 그 HP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프린터 시장이 커지니까
잘 팔릴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돈을 좀 버셨어요. 그래서 하나둘씩 사업을 확장합니다. 아, 판매 그래서, 품목을 늘려 네, 판매 품목을 이제 총판 품목을 늘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도 HP 총판이 대원이에요. 아, 그래요? 아직도 네,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HP 총판. 오. 그래서 서버 HP도 하고요. 뭐 프린터 이거 너무 당연하고요. 네. 지금도 HP의 데스크탑도 하고요. 오. 모든 HP 품목을 지금 다 대원에서 합니다. 대원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다음에 이제 스타트하는 게 하드웨어 본격적인 이제 PC 컴포넌트 유통. 네. 최근에는 이제 대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유명한 게 아수스. 네. 네. 저희가 이거 촬영하고 있는 기점 한 달도 안 돼서 최근 새롭게 추가한 게 아수스 그래픽카드. 이번에 또 대원에서 새로 스타트를 해요. PC, CPU부터 메인보드부터 그래픽카드부터 모든 품목을 안 하는 게 없어요. 대원에서 그냥 PC 한 대 뚝 만드시나요? 네, 대원에서 유통하는 품목을 가지고 PC 하나를 만들어서 주변 기기까지 다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드디어 됐죠. 원래 없던 게 그래픽카드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있긴 있었어요. 말리라고. 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리가 국내에서 그렇게 인지도 있는 브랜드는 아니니까 이번에 아수스 그래픽카드가 추가되면서 이제 대원에서 이제 브랜드 있는 제품으로 PC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 다음에 서버 여전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다. 네. 그 다음에 서비스까지. 이제 지금은 이제 컴퓨터.코리아 그래가지고 그 쇼핑몰까지도 전부 하죠. 지금 PC 업계, 유통업계에서 네. 매출이 가장 큰 업체가 대원이에요. 대원인가요? 네. 제이시언의 두 배. 와, 두 배나 돼요? 네, 제이시언의 두 배예요. 제이시언도 네. 되게 크고 상장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네. 두 배라고요? 제이시언이 상장업체죠. 현재 지금 PC 업계 중에 상장업체가 크게 세 가지 세 군데가 있는데 제이시언, PC 디렉트, 네. 앱코 네.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근데 대원은 상장업체는 아니에요. 그쵸, 상장은 안 하셨다. 네. 상장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업체고 가장 큰 업체고. 네. 제이시언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시언은 84년이래요. 대원보다 오래되긴 했네. 대원보다 빨라요. 네, 더 네. 빨랐네요. 현 컴퓨터. 최초의 이름을. 이름이 현으로. 아, 그래서 제이시언이구나. 그 제이시언 회장님 성함이 차현배 회장님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차현배 회장님의 가운데 이름을 따서 현 컴퓨터. 그리고 스타트는 용산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84년에는 용산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스타트는 종로구 해화동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 분야는 뭐였냐면 84년이니까 애플2 PC를 만든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업체로 시작했어요. 애플2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만 파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소프트웨어만 팔 수 없어요. 그럼 기계도 같이 파나요? 소프트웨어를 기계에 얹어서 기계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장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도 매출을 내기 위해서 PC를 판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PC만 판 게 아니라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쓰시려면 이 PC를 사세요로 간 거죠. 조금 이제 독특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 전국에 나이키 매장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매장의 재고 시스템. 네. 그것도 팔고 다니셨어요. 그거는 성공하지 못했대요.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 PC 판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사업을 84년부터 스타트를 하셨고요. 그리고 1990년에 용산으로 이전하죠. 아, 이제 용산으로 오셨어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그 90년, 89년 이때 되면 이제 용산이 이제 그때 정부에서 이제 용산 전자상가를 만들어주니까. 네네. 당시에 매장이 터미널 상가 3층. 그래서 지하철 개찰구 나오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간판이 제이시언 컴퓨터 해가지고 엄청 크게 있었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네네네. 요때부터 기억해요. 90년대 초반이에요. 91년, 92년, 93년 요때거든요. 요때는 저도 용산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매장을 본 적이 있죠. 제이시언을 일으킨 아이템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딱 하나의 아이템이에요. 뭔가요, 그게? 사운드 블러스터. 사운드 카드인가요? 네, 사운드 블러스터. 국내 독점 계약을 땁니다. 차현 회장님께서. 2010년 정도까지 30년 정도 제이시언이 사운드 블러스터 국내 총판이었죠. 아, 독점이었나 그것도? 네, 독점이었어요. 우와. 지금은 제이웍스라는 회사에서 네네네, 하잖아요. 제이웍스 사장님이 제이시언 출신이에요. 사운드 블러스터 담당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이시언 정도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다 보니까 제이시언을 이제 정리를 하고 제이시언에서 사운드 블러스터를 담당하시던 분이 독립해서 나서 차림 회사가 현재 제이웍스예요. 그래서 이 사운드 블러스터를 뜹니다 회사가. 예.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마진. 왜냐면 당시 사운드 블러스터 비쌌거든요. 왜냐면 게임이 사운드 블러스터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 전략이 먹혔네요. 네. 초기에 세팅하는데 그래픽 카드는 어떤 거, 사운드 카드는 어떤 거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사운드 블러스터 말고는 지원을 안 해요. 논이라고 써있죠. 네. 사운드 블러스터가 프로까지는 네. 아키텍처를 개방을 해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사운드 블러스터 프로라고 호환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16비트 구성 그걸 안 하거든요. 네. 다른 16비트 사운드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게임에서는 사운드 블러스터 프로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8비트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근데 8비트와 16비트는 소리의 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참고 참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지른 게 세신 컴퓨터에서 AW32 샀다고. 네네네. 그것도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통한 게 네. 기가바이트예요. 아, 그게 기가바이트. 95년, 96년 때쯤이에요. 아, 예. 그래서 기가바이트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독점 계약을 하시고 그러면서 회사가 확 커졌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의 제이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인텔 CPU 대리점도 스타트했죠. 네. 그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텔을 정리하고 AMD 대리점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도 AMD 대리점이고요. 네. 그리고 HP 총판도 했어요. 아, 총판도 네. 하셨고. 용산에서 돈 되는 아이템은 다 한 번씩 하셨어요. 다예요. 지금은 이제 제이시언은 이제 자회사로 엘립넷이라는 네. 그 ISP 업체도 네, 있고 네. 엘립넷 자회사가 D&D컴이죠. 다양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모든 품목을 다 하는 뭐 지금은 안 하지만 한때 DJI도 유통했고요. 네네,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품목을 담당하는 용산에서 상장회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업체이기도 하죠. 그렇죠. 다음 업체는 인텔 컴퍼니인가요? 네, 인텔 컴퍼니. 네. 여기는 81년이에요. 오. 네, 서경 인터라이즈라는 회사예요. 아,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어. 인텍앤 컴퍼니의 초기 이름이 서경인텍이었어요. 서경인텍. 서경인텍에서 나중에 인텍앤 컴퍼니로 바뀌거든요. 네네. 예. 무역회사로 추정해요. 무역회사? 예. 일반적인 무역회사. 네네. 무역회사로 하다가 91년에 인텔 유통 계약을 합니다. 오... 인텔 CPU. 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가 커지죠. 인텍앤 컴퍼니는 오랫동안 CPU만 했어요. 네네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네. 그러다가 2010년대 오기 시작하면서 아이템을 늘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늘린 게 ECS 메인보드 네. 그 다음에 아수스 메인보드 아수스 그래픽카드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늘리고 있죠. 네네. 지금은 이제 아수스의 전품목 거의 대부분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보다 아이템이 늘어나가는 거는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CPU만 가지고는 이제 뭘 하기가 힘드니까 그쵸. CPU 사면서 메인보드 같이 사야 되잖아요.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사면 그래픽카드 사야 되고요. 네. 어차피 나한테 물건 가져가는 사람이 CPU도 가져가고 그래픽카드도 가져가고 보드도 가져가요. 그러면 내가 다 갖다 놓고 있으면 다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CPU 하나를 10만 원에 파는데 CPU 하나, 그래픽카드 하나, 보드 하나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면 30만 원의 매출이잖아. 그렇죠. 매출이 3배가 뛰잖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죠. 네. 유통은 회사가 커지려면 어떤 아이템을 잡느냐가 키포인트예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아이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걸 해야죠. GPU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현재 국내에 쿼드로하고 그 요즘에 없어서 못 구한다는 A100이나 H100 네네네. 국내 총판이 어딘지 아세요? 어딘가요? 리더스 시스템즈. 원래 용산의 매장이었어요. 네. 선인상가 4층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하셨냐면 엘사 대리점도 했고요. 네. 엘사 그래픽카드. 네네. 그리고 리드텍 대리점도 했고요. 리드텍이 초기엔 쿼드로를 만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리드텍이 맞아요. 독점으로 네.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쿼드로를 스타트하게 된 거예요. 아~ 리더스에서. 나중에는 그래픽카드 총판을 때려치고 쿼드로 전향해요. 회사가 전부 다. 그냥 그쪽을 완전 다? 그렇죠. 근데 리드텍이 이제 쿼드로를 그만하고 엔비디아 자체로 쿼드로를 찍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때 엔비디아랑 독점 계약을 하죠. 그리고 이제 회사가 잭팟이 터지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리더스 시스템즈는 용산 총판 업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회사가 됐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원이나 JCN이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리더스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유통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JCN이나 대원이나 인텍앤컴퍼니나 방금 말씀드린 리더스 시스템즈나 시장에서 뜨는 아이템을 잡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한눈을 팔지 않아요. 꾸준하게 그것만 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날 만한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충원해 가면서 영역을 조금씩 확장하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업체들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돼요. 이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쪽 아이템으로 아이템을 전환하는 과감한 전략. 그리고 운도 필수고. 그쵸, 그쵸. 처음에 리더스 같은 업체가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안 했으면, 만약에 엘사를 안 했으면, 만약에 리드텍을 안 했으면 기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리더스는 엘사와 리드텍이라는 그래픽카드의 총판 업체였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코드로를 수입할 수 있고 유통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된다는 걸 나중에 간파하고 넘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운도 따라야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은 이렇게 꾸준하게 잘 나가는 회사가 될 수 있죠. 다음 케이스는 유통인데 망한 케이스예요. 앞에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고 이번에는 망한 케이스. 네. PC업계의 유통회사 중에서 가장 큰 유통회사 중에서 상장까지 했는데 폐업한 케이스가 이 케이스가 대표적인 두 케이스예요. 아, 유니텍과 슈마. 유니텍과 슈마. 유니텍은 1세대가 맞아요. 네. 80년대부터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슈마는 조금 늦거든요. 네네. 유니텍과 거의 비슷한 케이스라서 제가 여기 슈마는 넣었고요. 네네. 유니텍은 80년대 후반이에요. 네. 여기도. 네. 뭘로 떴을까요? 뭘로 떴나요? MSI. MSI? 네, MSI 수입으로 떴어요. 아, MSI 수입. 그때 당시에 MSI 제품 이름이 MS-6XXX 숫자 4자리였어요. 네네. MSI 보드가 정말 괜찮았어요, 당시. 90년대 메인보드 점유율 1위라 그러면 MSI라고 하면 맞아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로 MSI가 굉장히 저렴하고 고급스럽고 굉장히 보드 안전성 좋고 유니텍이 독점 공급하면서 회사가 확 하고 떴어요. 아... 네, 이 MSI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늘립니다. 네. 저가형 보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폭스 같은 저가형 보드, 제트웨이나 메소닉이나 그런 저가형 보드들도 이제 라인업 갖추고 처음에는 유니텍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겹친다고 판단해서 분사해버려요. 아. 그래서 이제 유니텍은 MSI만 하고 네. 저가형 보드 하는 회사들을 별도로 따로 독립시켜버립니다. 그게 미니텍이에요. 네. 또 이제 매출이 안 나오니까 또 추가해요. 아, 다른 품목을. 이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유니텍이 인천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죠. 무슨 공장인가요? 그래픽카드 공장. 그래픽카드 공장? 네. 오. 그게 ATI 그래픽카드. 와. AMD 전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조에 뛰어듭니다. 네. 예. 네. 근데 이거 공장이 몇 년 안 돌아갔어요. 아, 그래요? 2년, 3년밖에 안 돌아갔어요. 그 왜냐면 당시에도 ATI 그래픽카드는 마이너였어요, 한국 시장에서. 그렇죠. 점유율이 안 나오는 ATI 그래픽카드를 제조를 하고 뛰어들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제조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왜냐면 당시도 상장업체였거든요, 유니텍은. 네, 네. 근데 제조에 뛰어든다. 라고 이제 그 회사의 비전과 메시지를 줄 수 있잖아요. 아, 주식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제조하는 회사가 당시에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제조가 여전히 되던 시절이에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회사의 규모를 좀 점프시켜 보려고 하는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되면 엔비디아를 했겠지. 엔비디아가 라이센스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ATI를 한 거란 얘기예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수입해서 유통하고 그리고 보드도 수입해서 유통하고 MSI 거. 요런 식으로 해서 한때 유니텍이 국내 시장 유통시장 점유율 넘버원이었죠. 그리고 그래픽카드에서도 이제 2000년대에는 3텍이라고 있었어요. 네. 유니텍, 렉스텍, EMTEC. 아... 예. EMTEC은 여전히 남아있죠. 예. 요 세 업체가 점유율 90% 그래픽카드. 이 회사 그래픽카드가 똑같아. 어쨌든 유통하는 건 똑같으니까. 네, 팔릴 거예요. 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빨간 거. 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 빨간 거 그게 팔릴 거예요. 네, 그 세 회사가 동시에 팔았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넷이 있는 회사가 됐는데 이게 망했나요? 어떻게 망하죠 이게? 회사가 뜬 게 뭘로 떴다고 그랬죠? MSI. MSI 뺏기면서 망하는 거예요. 아, 중심축이 흔들린 거구나. 네, MSI 뺏기면서. 어. MSI가 독점 리스트였잖아요. 네네네. 십몇 년, 15년 가까이를 MSI를 독점을 했거든요, 인텍에서. 네네. 근데 MSI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지사가 설립이 돼요. 직접 하겠다는 건가, 그럼? 그게 현재 MSI 코리아. 그러면서 나중에 MSI 코리아가 설립되고 얼마 안 지나서 더블 디스트로 바뀌죠. 다른 데를 유통할 시키는 하나가 더 추가되죠. 어딘가요? 거기가 슈마예요. 아, 여기서 같이 엮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슈마가, 그래서 제가 슈마와 유니텍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기도 한데. 네. 근데 유니텍이 여기서 악수를 두죠. 뭔 악수를 두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한 거예요, 백승혁 사장님이. 아. 슈마와 유니텍의 상표권 분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유니텍에서 솔텍 보드 가지고 비슷한 보드 가지고 와서 MSI 케이스에 넣어서 팔고 막 그랬거든. 그게 845P인가 865P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마무리되면서 MSI를 그냥 포기해요. 유니텍이요 그냥? 네, 유니텍이 그냥 포기해버려요. 접어요. 왜냐하면 상표권까지 법정 분쟁 막 가니 안 가지 감정이 상했는데 MSI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감정을 좀 접고 더블 디스트로 그냥 너도 팔고 나도 열심히 팔자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넘어갔으면 그냥 꼬박꼬박 팔았을 텐데 감정이 상했어 유니텍 백승현 사장님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여기서 이제 MSI 포기하면서 매출이 확 빠지면서 회사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겠네. 그러면서 이제 백승현 사장님이 이제 좀 여기서 놨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비즈니스에 흥미를 잃었어요. 이 PC 시장을. 네. 요 사태 이후로 흥미를 잃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투자하시죠. 그 강남에 빌딩도 세우고요. 여기서 하면서 이제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해요. 백승현 사장님이.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아예 그 기업 사냥꾼에게 넘어갑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부동산 이거 해가지고 임대수익 내고 그냥 먹고 살래라고 하고 그냥 회사 주식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 회사 주식 판 사람들이 매입한 사람들이 회사를 다 이제 공중분해에서 다 찢어버리죠. 회사를 다 공중분해 시켜버리고 유니텍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없어집니다. 네. 슈마도 이렇게 나가려갔네? 슈마도 거의 비슷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너무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슈마는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또 유명하잖아요. 네. 부산 매장이에요. 슈마는 용산에 진출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오픈 유통을 하기 시작하고요. 네. 그래서 뜨죠. 네. 나중엔 이폭스 메인보드도 하고 메인보드 하다가 나중엔 그래픽 카드를 하기 시작하죠. 네. 그게 이제 제조. 유니텍하고 똑같아요. 제조 들어간다. 유니텍은 ATI. 네. 슈마는 엔비디아. 그래도 여긴 엔비디아인데. 네, 엔비디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장을 인수를 해서 그 공장에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제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제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픽카드를 나름 잘 만들었고요. 국내 그래픽카드라는 걸 이용해서 대만산과 좀 차별해서 고급 전략을 많이 썼고 실제로 많이 성공한 케이스예요.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 관련 PC 컴포넌트를 앞에서 이야기한 대원, 제이시언, 인텍앤컴퍼니처럼 모든 아이템을 다 취급하는 그런 대형 유통사와 제조사로 가다가 다른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딴 것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온라인 게임 그 투자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게임단도 만들었잖아요. 슈마에서. 그쵸 있었죠. 네. 옛날에 그 초기에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초기에 스타크래프트 시절에 그 슈마와 유명한 게 AMD. 네, 네. 저는 AMD 게임단 그러면 기온 배터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거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에 진출을 해서 직접 그 게임 퍼블리싱을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자금 압박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또 매각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또 기업 사냥꾼한테 걸려요. 아이고. 네, 복잡한 내용은, 디테일한 내용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 사장꾼한테 회사가 이제 공중분해 내는 건 똑같고요. 요 케이스는 이제 유통을 했는데 망한 케이스예요. 네네. 망한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하던 것만 잘하면 상관이 없어요. 슈마는 다른 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금 경색이 오면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만든 원인은 내부 원인이에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업을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렇죠. 그냥 메인보드 계속 팔고 그래픽카드 팔았으면은. 네. 당시에 게임이 이게 뜨기는 했어요. 지금은 넥슨이나 뭐 그런 업체들이 요때 시작한 업체들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됐으면 정말
잘 됐을 텐데 유니텍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내가 잘하던 걸 뺏겼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변명이 안 되는 게 이 이후에 국내에서 점유율을 잘 가져가는 메이저 독점 유통사였는데 투디스트, 그러니까 더블디스트가 된 케이스가 대표적인 게 하나 있어요. 제이시언 아닌가? 제이시언이요. 네, 네. 네. PC 디렉트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기가바이트. 네, 네, 기가바이트가 제이시언 독점이었잖아요. 네. 불과 몇 년 전까지. 네. 그래서 PC 디렉트에 뺏겼잖아요, 어쨌든. 근데 제이시언 잘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SI를 뺏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멘탈이 한번 나가고요. 그리고 자금 경색 오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업도 하기 시작하고요. 아, 이제 여기 너무 재미없어. 딴 거.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니텍이고. 제조도 한몫해요. 그렇죠. 제조를 왜 해, 갑자기. 그러니까요. 제조를 하려면 엔비디아를 해야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계약이 있어요. 네. 엔비디아에서 칩을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못 땄어요, 유니텍에서. 못 따니까 제조를 못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를. 그러니까 제조는 해야겠고. 엔비디아는 못 하고. 그러니까 HL로 가는 거지. 그러다가 이게 될 리가 있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손실 처리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예요. 네. 제조를 정말 진심으로 이게 될 것 같아서 한 게 아니라 공학적인 움직임. 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게 진심으로 그 소비자에게 제조를 한다는 게 어필할 수도 없었고요.